수미입니다. 이번 영상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친하는 방법입니다. 자, 한국에 처음 올 때는 한국 친구가 친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에 가보니까 한국 친구와 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. 제가 한국 생활은 4년을 되었는데 지금 한국 친구를 만났는데 막 유학생 오신분 하거나 한국인과 친하고 싶은 친구 있으시면 제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는 영상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국 친구와 친하는 꿀팁 한번 알아볼까요? Let's go! 꿀팁 1번 먼저 말 걸기입니다. 너무 개소리 같다고 생각하죠? 헛소리 하지 마 임마! 그런데 유학생들은 의외로 먼저 말하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이나 과제에 대해서 먼저 말 걸리기 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저는 원래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근데 말 한 순간은 그 순간 때문에 제가 친한 한국 친구들과 많이 친했습니다. 한국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어떨까요? 꿀팁 두 번째, 술자리 참석하기.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술 엄청 좋아합니다. 그래서 헤어진 데는 나중에 술 먹자 그러고 한식으로 많이 말했습니다. 그 정도로 한국인은 술 엄청 좋아합니다. 특히 술 분위기에 독특합니다. 술 마시면서 친구랑 게임하고 얘기하면은 진짜 쉽게는 친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술 참석하기 추천합니다. 꿀팁 세 번째, 한국 문화 칭찬하기. 한국인들은 애국기는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면은 저는 김치는 좋아요. 저는 반찬은 엄청 좋아요. 아니면 한국 배달은 엄청 최고예요 등 있습니다. 한국인들에게 대화할 때는 한국 문화는 칭찬하다 보면은 한국인에게 좋은 인상은 줄 수 있습니다. 사랑해요 연애가 좋게. 꿀팁 네 번째, 기브 앤 테이크 확실하다.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고 감정으로 호감이 포시합니다. 때로는 이런 정이 주고 받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. 처음 만나는 사람은 상대방은 밥 사주시면은 카페는 내가 사주는 것도 하나의 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작은 행동을 하시면은 한국인에게 좋게 볼 수 있습니다. 카페는 메싱! 꿀팁 다섯 번째, 말 조심하기입니다. 한국인들은 말에 매우 민감합니다. 장난으로 하는 말을 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장난을 해야 합니다. 분위기나 주변하는 현관은 많이 신경 쓰고 말 조심하시면 됩니다.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존댓말을 많이 아셔도 한국인들은 이해해 주지만 예의와 관련되기 때문에 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 어느 나라 가도 사람은 친절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에 다른 예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 친구를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!